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과 민간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1.3%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. 지난 4월 전망보다 0.2%포인트 낮췄는데 아시아 전체의 성장률 전망은 물론 홍콩과 대만, 싱가폴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.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선 4월 전망대와 같은 2.2%를 유지했습니다.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 C 노선의 건설 계획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. 2028년에는 양주 덕정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9분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. 기획재정부가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GTX C 노선은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에 어린이 보험이란 이름은 이제 못 붙이게 됐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감독 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는 가입 연령이 15세가 넘는 상품에 어린이나 어른이 같은 이름은 붙일 수 없게 됐습니다. 굿모닝 경제였습니다.